안녕하세요.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오늘은 이제 키르기스탄 학회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갔던 게 마스터 클래스거든요. 저희 쪽에서는 팽창 임플란트 하는 쪽에서는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세팅이 있어요. 한쪽에서는 라이브 서저리를 진행하고 있고, 그리고 강의실에서는 라이브 서저리를 보다가 똑같은 게 반복될 수 있잖아요, 수술은. 그러면은 다시 자기 강의를 이어가는 거예요.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. 라이브 서저리 하면 라이브 서저리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. 그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,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놨었어요. 근데 이게 라이브 서저리잖아요.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. 환자가 마취가 늦게가 될 수 있고, 아니면 환자가 뭐 음식을 먹어가지고 지금 당장 수술을 못할 수도 있고, 막 변수가 너무 많아.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을 정해놔버리면은 라이브 서저리가 진행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유동성을 준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마스터 클래스 세팅은 마스터 클래스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. 그런 세팅을 이미 경험해봤고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, 다행히도 다니아하고 저하고는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여러 번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. 라이브 서저리를 두 케이스씩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다니아가 첫 번째 두 케이스를 하고 제가 강의를 하고, 오후에는 제가 수술 두 개를 하고 다니아가 강의를 하고. 근데 이제 수술하러 이제 오후에 제가 가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방에 에어컨이 없어요. 밖에 외기 온도가 50도였거든요. 첫 번째 케이스를 하고 나서 수술복을 벗었는데 정말 속옷까지 쫙 젖고 완전 그냥 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꺼낸 사람처럼 팍 젖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수술복을 벗는데 물이 주르륵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. 땀이 너무 많이 나서.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수술 필드에 땀이 떨어지면 이거는 감염원이 되는 거니까 좀 걱정이 됐어요. 근데 다행히도 첫 케이스는 이제 순조로운, 비교적 순조로운 케이스라서 잘 마무리됐어요. 두 번째 케이스가 들어갔는데 해면체 내부에 되게 심한 섬유화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기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. 왜냐하면 키르기스탄에선 처음으로 하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 때 쓰는 기구들도 준비 안 돼 있고, 수술 기구도 준비 안 돼 있고, 임플란트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. 총 수술 2시간이 걸렸어요. 다니아가 되게 얄밉더라고요. 다니아 와이프가 엘레나라고 그 수술방 간호사거든요. 특히 흉부외과 수술방 간호사였어요. 그래서 어시스트를 엄청 잘해요. 다니아가 또 엘레나를 팽창 임플란트 수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 거야. 스크럽을 잘해요. 그 쥐는 두 케이스 편안하게 해놓고 힘든 거 엄청 막, 어? 그리고 제가 이제 빨리 다시 이제 강의장으로 돌아가죠. 왜냐면 클로징 마크, 리마크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. 잘 보셨겠지만, 이렇게 고생한다. 기구가 제대로 준비 안 돼 있고, 어시스턴트가 제대로 준비 안 되고, 이렇게 되면. 그래서 뭐, 아무리 수술을 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도 뭐 고생을 하게 돼 있고, 내가 고생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다.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. 그리고 났더니, 고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너를 위한 서프라이즈가 있다 그러더니 이제 손백대학교 총장이 오더니 명예교수로 임명하겠다 그러더라고요. 처음이었어요. 제가 살면서 뭐 되게 독특한 가운 입더라고요. 가운 입고 무슨 학사모 같은 거 쓰고 이제 다니아랑 저랑 손백대학교 명예교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저녁에 이제 우리로 치면 회식이죠. 학회를 했으니까 관 회식 자리에 가는데 엄청 큰 데로 빌려서 사람들 쭉 다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, 그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라 그건 다른 나라들에서도 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소감을 발표할 시간을 주더라고요. 야, 이만큼 민주적인 건 제가 처음 봤어요. 어딜 가도 이렇지 않거든요. 되게 놀랐어요.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. 그리고 바람직한 것 같아요.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가 다 중요하니까. 확실한 건 이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이 중요한 거구나. 그쪽은 아직까지 없어요. 섹슈얼 메디슨이 근간이 마련되어 있질 않아요. 토대가 없어요. 그런 곳에 섹슈얼 메디슨을 키워내는 것이 학회, 제가 APSSM의 그 팽창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직을 맡았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.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. 사실 이전에 없던 직을 맡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. 그리고 니드가 확실히 있구나. 전 세계 어디나 니드는 있지만 프로바이더가 없는 거니까, 공급자가 없는 거니까.
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구나. 이번에 그렇게 느꼈습니다.